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탑에서 먹는 건 난 몰라. 떡볶이? 떡볶이? 이 마동민 할머니 떡볶이는 정말 그 1950년대 클래식한. 신청곡 받겠습니다. 최시아 채널 Once Upon a Time. 일단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살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아,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설쌤의 식사가 레귤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영원히 제가 환갑 7순 될 때까지 이 작품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앞에 이 뭐야? 가래떡이네요. 오색 가래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로 뭐 요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떡꼬치. 알고 있네요. 오늘의 음식은 국민 음식 떡볶이입니다. 학창시절 학교 앞 분식집 출출했던 우리의 배를 달래주던 그 추억의 맛, 달달하고 짭조름한 마성의 단짠단짠 양념, 그리고 적당하게 맵칼한 고추장의 알싸함이 쫀득한 가래떡에 스며들었을 때 그걸 한입 베어물면 혼자 먹어도, 둘이 먹어도, 누구와 먹어도, 언제 먹어도,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오늘의 식사, 떡볶이. 일단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그 떡볶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떡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식이 뭐예요? 쌀밥이잖아요. 밥을 먼저 먹었을까요? 떡을 먼저 먹었을까요? 밥, 떡, 떡, 밥.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시루가 나온 거야. 떡지는 시루가. 그리고 철기 시대 유적지. 이제 유물로 시루가 나온 걸 봤을 때 밥보다는 떡이 선배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4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황해도 안악삼호분 그 고분벽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부엌에서 시루에 떡을 찌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걸로 봤을 때 고구려인들도 여기는 떡을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떡 중의 떡은 아무래도 국가대표 떡이죠. 여기는 가래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그 후기죠. 이익 선생님이 쓴 그 성우사설을 보면 이 가래떡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가래떡의 흰 빛깔은 마치 옥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미인의 팔찌처럼 만들어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쭉 길게 돌려서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새해 첫날에 여기는 가래떡을 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가래떡을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숭덩숭덩 국을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떡국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왜 새해 떡국 먹잖아. 그 새해 떡국 먹던 거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계속된 것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래떡을 활용한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병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자가 뭐냐면 떡병의 구울자예요. 1595년에 이제 겸암집이라고 있습니다. 병자가 제사 의례상에 놓는 음식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1907년에 서산집에도 제상에 올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조 아시죠? 조선후기 영조. 그 영조의 어머니인 그 숙빛 최씨, 무수리 최씨가 그렇게 떡볶이 매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영조도 그 떡볶이를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간조 오셔서 내가 이 떡볶이를 먹었다. 뭐 그 기록을 봤을 때 제가 아, 당시 그 영조 임금님의 그 구강 상태,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이게 되게 이게 즐기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못 드실 정도였구나. 굉장히 이제 가슴 아팠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떡볶이가 이제 언제부터 나온 거냐. 이게 19세기 말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떡볶이를 보면 이거 어떻게 있는 거죠? 시옷, 디귿, 어의 기억이니까 떡볶이? 떡볶이?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이 한글에 고어가 떡볶이가 수록된 그 문헌이 시의전서, 규곤요람, 부인필지, 주식시 등 한 8개 남짓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 편찬된 조리서 그 규곤요람에 기록된 그 떡볶이 만드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하고 해삼을 물로 지도록 삶아 일단. 그래갖고 그걸 썰어. 그 냄비에 담아. 그래갖고 가래떡을 한 치 정도, 한 치가 한 3cm 정도 되거든요.
3cm 길이로 썰어가지고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말 넣고 고춧가루 넣고 기름, 석이채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강장에 양념해서 이를 냄비에 볶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치가 이제 한 3.03c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치 앞도 모른다. 그게 한 3cm 앞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 그런 떡볶이는 오늘날 이런 그 떡볶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띵동. 안녕하세요. 네. 전하! 아, 그러면서 음식을 대령해 왔어. 아 예, 부담스러워가지고. 옥체 아 예, 감사합니다. 오징어 하나 드시고 가시죠. 자, 야 이게 어떤 맛이냐면 불고기죠, 불고기. 그 불고기에 떡는 거야. 뭐 특이한 맛이 아니야. 불고기 좀 고기도 이렇게 얹어서. 근데 여기 이제 저 어묵이 들어갔네. 이게 좀 독특하네요, 그죠? 아, 맛있네. 그때는 꿩고기랑 고추 이런 걸 넣었대요. 소고기 대신 꿩고기요? 어 세상에. 예술이야. 진짜 맛있음. 자 이제 궁중 떡볶이를 먹어봤고요. 이게 떡볶이가 지금 대중화됐잖아. 지금 왕이 먹어요? 아니지. 초등생들 많이 먹는단 말이야, 학교 앞에서. 언제부터 이게 대중화가 됐을까? 일제강점기 때 과연 대중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OX. 일제강점기. 그때 떡볶이 누구나 먹을 수 있었을까요? X? X. X입니다. 당시 그 대중가요, 이 대중가요라는 게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귀중한 자료 아닙니까?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떡볶이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오빠는 풍각쟁이야, 풍풍쟁이야라는 대사로 되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더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한 점만 먹어. 어이지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들으셨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각쟁이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일제강점기의 그 귀한 불고기 떡볶이는 오빠만 다 먹는다 이거야. 어? 여기서 우리는 아 일제강점기까지 얘가 정말 귀한 음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아니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그 떡볶이가 국민의 시기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6.25전쟁이 터집니다. 그 6.25 3년전쟁 끝나고 우리는 모든 게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합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때인데 모든 걸 다 원조했거든. 거의 모든 생필품을. 근데 그 중에 가장 각광받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일단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 면 방지기라고 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설탕이 들어옵니다. 당분. 세 번째가 뭐냐면 밀가루예요. 응? 그 셋 다 색깔이 어때? 면, 밀가루, 설탕, 하얗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삼백상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상으로 밀가루가 원조가 들어옵니다. 밀가루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밀가루 이제 반죽을 해. 그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게 1950년대부터였다는 얘기야. 미국의 원조로. 근데 우리나라 음식의 문화를 바꾼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마봉님 할머님이십니다. 띵동. 네. 엄마가 해주신 떡볶이. 맛있겠지. 네.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네. 설마 날로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자, 제가 직접 끓여보겠습니다. 이게 저기죠. 신당동에서 저희가 공수해온 겁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끓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마봉님 할머니가 이걸 이제 만드셨을 거 아니야. 짜장하고 춘장이죠. 그리고 고추장을 넣은 이 소스를 만들고 이걸 끓이는지 이제 떡볶이, 즉석 떡볶이를 이제 만드신 거지. 그래갖고 이제 뭐 신당동이겠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셨던 거야. 그때 손님이 없었겠냐? 있었겠지. 그런데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나름대로 또 운명적인 그 환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불었던 혼분식장이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주식이 쌀인데, 봐봐.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업화지 뭐. 그래갖고 촌을 이별하고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향한 거야. 이걸 이촌향도라 그래. 그럼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지. 그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쌀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쌀 생산을 늘리거나 쌀 소비를 줄이거나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때 만들어진 게 통일배입니다. 병충해에 강한. 그래서 쌀 생산량을 늘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쌀 소비량을 줄일까, 밀가루로 대체할까를 정부에서 이제 막 머리를 짠 거지. 그래서 적어도 잡곡이 30% 이상 들어간 밥을 먹는 것을 장려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부에서 억지로 못 먹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냐고, 억지로 밀가루 먹어 그런다고 그게 먹어져요? 안 먹어지잖아. 그때 환경의 변화 속에 대박 탄생한 작품 두 개가 있으니 라면이 그때 나온 거고 오늘 먹을 떡볶이가 그때 나온 거야. 자, 빨리 먹으라고 지금 계속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당동 고추장 즉석 떡볶이의 원조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거든요 지금. 아니 뭐 이제 뭐 물론 고추장 떡볶이를 뭐 처음 시작한 게 마봉님 할머니로 이제 알려졌지만 또 뭐 여기저기서 또 하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신당동 고추장 즉석 떡볶이의 원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옛날 그대로네. 이게 이제 라면이 들어가면서 국물 맛이 또 달라지거든요.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떡볶이하고는 달라. 요즘 먹는 거는 좀 더 좀 단짠에 약간 확 땡기는 맛이 있다면 이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는 정말 그 1950년대 클래식한 예스러운 맛이 오히려 그 재료나 이런 거에 좀 충실하신 것 같아. 떡도 맛있네. 이제 마봉님 할머니 쪽으로 엄청 몰리니까 난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그 젊은이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떡볶이집마다 그 DJ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끼빗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리케인박 노래도 있잖아. 딱 도끼빗이라고 이런 거 뒤에 딱 차고 있어. 잘생겼지. 딱 이거 딱 뽑아갖고 싹 하고 뒷머리 쫙 하고. 신청곡 받겠습니다. 최시하찬의 Once Upon a Night. 완전 그때 그만 나는 거지 이게 지금. 자, 궁중요리에서 시작해 우리의 국민 음식이 되기까지 떡볶이야말로 역사를 품은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떡볶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먹을 때마다 앞으로는 설샘의 식사를 떠올려주세요. 삼식이 컨텐츠 설샘의 식사 떡볶이 떡볶이 편이었습니다. 선생님 삼행시 남았어요? 안 했어요? 떡 떡방아 찢는 소리에 볶아지는 내 가슴 이리도 절절하구나. 준비 안 한 거야. 즉석 삼행시 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되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살찌고 싶습니다.